애니 수다 수다. 안녕하세요. 애니 수다 시즌 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야,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녹음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최유진이고요. 네, 저는 송시영입니다. 네, 앞에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감독님 먼저. 저는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의 발을 디디기 시작한 뭐 신예 감독 양유철입니다. 와.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쉘터라는 애니메이션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환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두 분 모셨어요. 이 조합은 뭐냐고 방송 전에 막 물어보셨는데. 네. 네. 그냥 생긴 조합이에요. 네. 농담이고. 농담이고 그 이게 한 작년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양우철 감독님이 이제 협회로 메일을 주셔서 애니드 수다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메일 보냈어요. 저 이런 요청 여러분 많은 요청 부탁드릴게요. 매우. 네,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저희 청취자들은 음지에서 조용히 이제 들으시고 작업하실 때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메일을 주셔서 이게 이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사실 평소에 얘기를 많이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애니드스다 녹음을 한동안 좀 쉬었어요. 쉬면서 좀 많이 미뤄졌고 이제 그리고 이제 혼자 오실 순 없으니까 이제 어떤 분이 같이 오셔서 얘기를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성환 감독님을 떠올리고 왠지 딱이다. 네. 왜 딱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네. 물어보지 마시고. 네. 아, 이성 감독님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서 제가 모셨어요. 아, 그래요? 오늘 초면이라 뭐 작품은 봤지만, 뭐, 제가 뭐라고 코멘트 하게 그러네요. 네. 이성 감독님이면 이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좀 재밌게 같이 잘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고요. 그 마음으로 이제 모셨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조합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어떻게 나갈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발을 내딛기 시작한 양유철 감독님 보셨을 때 본인의 생각들 이런 얘기들 같이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서로 작품 얘기도 하고 뭐 사는 얘기도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아무튼 두 분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갑자기 딱 바로 정견 발표를 시작해볼까?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죠? 아니요, 사실 여기 또 두 분 감독님들 뭐 이렇게 작업하신 작품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작품 얘기하면서 풀어가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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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통은 이제 할 얘기 없을 때 날씨 얘기 보통 하죠. 날씨 얘기요? 네. 너무 따뜻해졌어요, 날씨가. 그러니까 저번 주만 해도 엄청 추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거 뭐지? 이 오리털 잠바? 이런 거 네. 맡겼어야 되는데 또 더 입어야지 이러면서 안 맡긴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양극화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러다가 또 막 반짝 추워지기도 하고. 감독님이 되게 잘 받아주신다. 이게 날씨로 던졌는데 잘 받으시네. 좀 잘 받아줘 봐요. 무슨 얘기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제 여름하고 겨울만 남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진짜 네. 그럴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따뜻한 날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이번 겨울은 진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들었는데. 이번 겨울 너무 추웠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안 추웠나 옛날에는? 아유,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아, 요 몇 년은 막 그렇게 춥지는 않았죠. 요 몇 년이 너무 안 추웠지 사실. 네. 겨울 같지 네. 않았지. 근데 요번에는 춥기는 좀 많이 추웠어요. 요번에. 눈도 많이. 개인적으로 겨울엔 춥고 여름에 더운 거 좋아하거든요. 저 반대를 안 좋아해요. 여름에 춥고 겨울에 따뜻한 걸 안 좋아해요. 나는 인간적으로 따뜻한 게 좋던데. 봄이랑 가을이 좋은데 생겨가지고 슬픈 것 같아요. 남쪽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 아니 근데 그 양유철 감독님은 뭐 네. 이렇게 하실 얘기들이 이렇게 많으셨나 봐요. 그 추가로 보내온 자료 보니까 네, 또 네, 생각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뭔가 한국 애니메이션이 갑자기 네, 발지에서 넘어가고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이 방송이 이래요 원래. 너무 훅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왜냐하면 네. 그 주제가 이래가지고 그냥 앞에 먼저 풀고 나중에 이제
감독도 작품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 초반에 형성되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 창작이 시작된 게 아니고 외주가 좀 이렇게 산업이 꾸려졌기 때문에 한국 애니메이션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작을 했어도 그때 홍길동 그 동영상 보여준 것처럼 반응이 좋았는데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뭔가 기업 간의 그런 불공정 계약, 불공정 계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서 어그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했는데 요즘에는 좀 아예 그냥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애니메이션 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잘만 만들면 여러 가지로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뭔가 자국 내 그런 핵심적인 뭔가 자꾸 세계화 그런 거 발맞추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인재풀을 쌓아가지고 만들면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도 좀 바꾸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잘 견디기가 안 돼. 아니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뭐 아까 저기 서두에 뭐 그런 거 제안하셨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뭐 여쭤본 거고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뭐 이성환 감독님은 원래 애니메이션 작업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이니까 뭐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작품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양유철 감독님은 이번에 그 창인재 동반 사업으로 처음 애니메이션 작업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전 작업이 있으시잖아요. 계속 하긴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밖으로 나오셨던 건 그 최초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면 애니메이션 네. 관련 전공을 하신 건 아니신 거예요? 네, 애니메이션 전공은 아니에요. 원래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예. 지원을 했었는데 예. 떨어져가지고 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일본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1월 1학기 좀 졸업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뭔가 4학년 때 강의에 그 애니메이션의 역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혹하게 됐었고 네. 그럼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그냥 내가 지금 진짜 계속 하고 싶어서 스스로 혼자 공부해가지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좀 현실적인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현실적인 건 솔직히 거의 생각을 안 했죠. 뭔가 딱 그러니까 솔직히 그 접해진 게 그런 건 뭔가 좀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 것만 좀 접하게 되잖아요. 보통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게 되신 분들 처음에 접하게 되셨을 때 뭔가 그런 내부 사정 같은 건 아예 다 안 알려져 있으니까 폐쇄적이고 좀 그것도 솔직히 좀 문제인 것 같긴 해. 뭔가 좀 개방적이게 되면 좋을 텐데 아까 방금 녹음하기 전에도 얘기 나눴었는데 감독님이랑 업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개방적인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 드는 게 지난번에 보내주신 그 자료 보면은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탄생 뭐 그거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관련된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그 정보들이 이렇게 좀 유연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나 지금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이 산업 되게 잘 되고 있어 보이고 뭐 귀여운 캐릭터 만들면 다 대박 날 것 같이 보이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힘든 거는 당연히 뭐 모르고 밖에서는 그리고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캐릭터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 필요가 이제 있겠다. 왜냐면 이제 이 시장이 조금 주목받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시점에선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했어요. 그거 보면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양초영 감독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런 작업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러면 졸업하고 5년 아 5년?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이거 만드시는 거는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뭔가 그러니까 그때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는 뭔가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애니메이션 그냥 하고 싶다 그냥 좋아한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그냥 낙서나 하면서 그냥 종이에다가 그렇게 보냈었는데 뭔가 군대를 갔다고 나서 뭔가 그런 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뭔가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 홍대 근처에 그 약간 3개월 단기 기간으로 배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휘트 있지 상상마당이라고. 아,
네, 그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니메이션 수업 있죠, 거기. 기본 셀 기초, 그러니까 전통 셀 그거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기초 이렇게 배워가지고 뭐 개인 작품까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건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재미난 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런 마인드로 도전하신 걸. 그러니까 되게 좀 근데 어차피 뭐 다른 데 가도 너무 재미없게 막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미있게 좋은 거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긴 했는데 그러니까 막상 또 오면 문제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밖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대학교 휴학도 해가지고 막 작품도 그때 처음에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그 이번 작품 예. 이전에 예. 한 두 편인가 더 작업하셨어요? 아, 짧은 거, 긴 거 그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저는 그냥 단편 하나 대학교 2년 휴학해가지고 만들고 그냥 조금조금한 영상 그냥 제가 올려가지고 막 스토리 올리고 그냥 그런 그 정도 본인 했었어요. 채널에 원래 좀 몇 편 올라와 있었는데 다 내리셨더라고 지금 최근에. 아니요 안 내려요. 아 그래요? 그 볼 네. 수가 없던데 그거 그 코 이렇게 생긴 요정 나오는 것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안 보였어요. 아, 감추기로 돼 있나? 아니 감추기로.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서 볼 때 있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가지고. 아 그럼 그 전부터 이렇게 작품은 아, 뭐 그, 보시던. 제가 네. 초기에 아. 여기 거기 셜터 지원했었어가지고. 저희 회사 지원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 작품을 보고 이분은. 본인 작품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때 혹시 쉘터에서 메일 받으신 적 있지 않아요? 네, 그거 제가 쓴 거예요. 네, 그래. 아 이게 조합이 나름대로 잘 조합이 된 조합이네요. 아니, 알고 보니까 그 전부터 큰 그림 소통을 하던 예, 사이시네요. 재밌네. 아 근데 이번에 작품 나온 거 보고 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엄청 또 다른 모습도 본 것 같고 요번에 그 창의인재 동반사업 때 하셨던 작품 저도 되게 잘 봤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저는 뭐 그전에도 뭐 이렇게 전공하신 분인가 했는데 전공을 안 하셨다 그래가지고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던 거고요. 제가 아 그럼 되게 혼자 하신 거라면은 또 대단하시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엄청난 거죠. 예. 또 멘토가 또 이용성 감독님이라 아마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강조 많이 하셨을 건데. 네, 그때 네. 좀 고생 좀 했어요. 근데 그때 했을 땐 진짜 힘들고 뭔가 다 때려치고 싶고 짜증나고 그러고. 아이가 지금 돌아서 오는데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 이거 저 이용성 감독님 네. 자주 들으시는데? 네, 네. 매번 들으시던데. 아니, 막상 아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당연하지. 근데 지금. 다른 그 멘티들이랑 모임도 갖고 있거든요. 같이 관편 하면서. 근데 다른 멘티분들, 멘토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 내 멘토님은 천사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 진짜요? 이용성 감독님이? 많이 그냥 아예 그렇더라고요. 뭐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되게 자상하다고 할 수도 있고 되게 이제 그 디테일하게 이 많이 좀 예,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 장편 작업도 해보시고 그랬던 분이어서 예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성 감독님은 어떻게 하다 애니메이션을 저는 원래 만화 하고 싶었었는데 그 만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 만화 시작했을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만화 한다 그러면 만화책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이럴 때 그럼 저랑 비슷한 연배신가? 아니요 저희... 아 왜 이러세요? 자꾸 어디 얹어 가려고 그래? 저는 그래도 8입니다 아직이라고요. 아이, 그래요? 아이, 네.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머니가 이제 얘를 그 만화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순 없다 이래가지고 그림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이 약간 커져가지고 이제 예중을 보내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래서 애니과를 간 거잖아요. 조기 교육을 그렇죠. 확실히 받으셨네. 예중 예고를 나와가지고 예중 예고. 네, 그러니까 회화를 할 줄 알았던 거죠. 꽤 하셨다는 건데. 그쵸, 뭐 공부하다가 그림 그렸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애니메이션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이제 만화에서 애니메이션을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뇌 구조가 이제 이렇게 힘들지 모르고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일단 학교 그 끝나고선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작업하고 그때 성적도 꽤 괜찮았어요. 그때 제가 아마 애니고 일기랑 동갑일 텐데 그때 막 애니고 생겼을 때라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애니고가 그래가지고 저희도 나름 약진을 좀 하고 있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막 빵 터져가지고 이제 대학교 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험 보고 운 좋게 또 붙어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의 바람대로는 안 됐죠. 아, 그러니까 바람은 뭐 그냥 그림을 계속 했으면 되게, 하셨던 건가요? 되게 아, 그럼, 유명한 작가 같은 거나 그런 거 됐을. 거의 지금 그래도 유명하신데 이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아이고, 예. 회사가 유명하죠. 뭐. 아이고 또 여기 뭐. 스튜디오 되게 또 되게 알려져 있고 유명한 스튜디오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렇게 유명한가요? 유명해. 우리 사이에서. 네, 우리 사이에서 유명하죠. 다행이네요. 아니 그러면 대학에서 그러면 애니메이션 전공하신 거예요? 네, 대학에서는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갔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뭐 열심히 안 하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어디든지 간다 그러면 다 오케이 할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간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 갈 수 있겠냐. 애니메이션과 자체가 들어가기 어려운데 사실. 애니메이션과도 지금 한예종이고 큰 그림을 그리셨네. 공부를 안 하고 그림을 그려서 뭔가 더 큰 욕심을 부리실 수 없게 하고 하고 싶은 걸 한다. 어머니가 합격하고 너무 좋아하긴 하셨어요. 됐네. 어이구 되게 좋은데 들어가. 성공하셨네. 그때 그 순간은 효자였죠. 근데 만화는 반대하셨는데 애니메이션 한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하셨어요? 아니 어쨌든 대학 갔으니까. 아, 대학을 못 갈까 걱정을 했는데 돈이 더 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 돈이 안 들었죠. 왜냐하면 입시를 후반까지 했으면 그때 뒤로 갈수록 그 입시 그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일찍 끝났으니까 저희 시험 8월이었잖아요. 그렇죠. 돈 안 들고 한예종은 일찍 보니까 한 방에 끝났고. 그 수능도 안 봐도 되지 않나요? 수능 안 봤죠. 네. 저 수능 봤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었을 거예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갑자기 성적 공개를. 네. 그래서 거기 한예종 초창기 때 저 아는 사람들도 우르륵 지원해가지고 뭐 다니고 그랬었는데. 네 맞아요. 네. 시험도 빨리 보고 이러니까. 네. 뭐 그래도 나름 뭐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잘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먹고 산다고 하니까 뭐. 지금은 뭐라고 안 그러시죠 뭐 뭐라 그래봤자 뭐 그래 이제 이미 늦었죠. 감독님이 이미 늦으신 것 같아요. 감독님 유명하신데 이쪽에서. 근데 뭐 제가 예, 작품이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제가 사실은 뭐 오늘 처음 뵙긴 합니다만 감독님 작품은 뭐 이전부터 봤던 그거고 또 요번에 또 다시 보내줘가지고 또 봤는데 확실히 그 틀려요. 다른 분들이랑 또 이렇게 작품 성향이 어떤 게 보면 뭐 스톱모션으로 하신 작품도 있고 네.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패턴으로 작품 하신 것도 있고 다양하시잖아요. 네. 확실히 이게 기본기가 딱 잡혀 있고 딱 탄탄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리듬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저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림보다는 움직임이 좀 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작품 보면 아 이게 애니메이션적인 움직임, 뭐 리듬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실지를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오늘 또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무슨 조합일까 했더니만 원래부터 소통하시던 그런 사이. 하하하. 협회에서 큰 그림 잘 그렸다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런 거고. 어떠셨어요? 애니메이션에서 하고 싶어서 들어오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저 학교 다니고 이후에 이제 애니메이션 업계로 사람들이 뛰어들면서 항상 애니메이션 너무 힘들고 이거 왜 하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움직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일이어서 물론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죠. 힘들고 이러는데 돈 없을 때도 있었고 근데 항상 뭔가 새로운 움직임 이런 거를 만들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천직이시네 천직.
어, 저는 정말 그 이 직업을 좋아합니다, 진짜. 아, 아니 보통 뭐 물론 이제 다 직업 뭐 이런 애니메이션 하시는 걸 좋아해서 이제 이쪽으로 계속 하시는 뭐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한 제가 지금까지 이게 뭐 애니수다 오셨던 분들 보면 한 7대 3 정도로 너무 힘들다. 아.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좋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하신다라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어, 저도 엄청 오래 고민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주변에 워낙 그렇게 표현한 사람 많으니까 어, 나도 그렇게 늦게 되는 게 정상인가 이렇게 했는데 좀 오랫동안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심지어 저는 작품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좀 유명한 작품들 안 본 것도 수두룩하거든요. 토이스토리는 보셨어요? 토이스토리도 원만 봤어요. 2부터 안 봤어요. 나도 안 봤어. 여기는 그렇게 여기는, 구박한다? 토이스토리 안 봤다고? 아니, 여기랑 같아. 여기는 크리에이터고 여기는 아니잖아. 나는 내가 왜 토이스토리 3를 봐야 돼? 거기서 이제 뭐 선별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 왜 토이스토리 틀 일이 없어 우리 영화제에서. 네, 예를 들면 근데 이분은 어차피 창작을 하시니까 다르죠.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네. 달라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서 아 감독 가만 있어봐 얘기 안 네. 끝났는데 끊는 아, 거야 내가 내가 끊었어. 얘기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 죄송해요. 아이고 내가 까먹고 싶어 봐 내가 또 거짓말 좀 할까 봐 치고 들어온 건데. 아, 네 토이스토리 괜히 물어봐가지고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까지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제가 만드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 만드는 제 모습이 너무 또 좋고 아... 그래서 그거의 무한 반복이라 그냥 이렇게 뭔 동작을 주문을 받으면 이런 거 만들어줘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 되게 오래 고민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끝내줄까 막 이런 걸 엄청 고민하고 그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이제 좀 구체적일 때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거까지 도달할 때까지 되게 계속 이제 수정하면서 작업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와, 그 아니 그러니까 보통 감독님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네, 미친 사람. 드물어요. 몇 년 되신 거죠? 그 아가 2011년. 2011년. 아. 그럼 벌써 한 12년, 3년, 네, 그쵸, 13년. 네, 올해가 횟수로 하신 거네요. 아, 이후에 네. 하신 걸로 생각하면 그렇죠. 감독님은 어떠세요? 애니메이션을 아, 정확히 말하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꼬여가지고 제대로 말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됐는데 뭔가 좀 막상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좀 뭐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군데 막 갔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도 가고 감독님들도 만나고 그런 강의 같은 것도 강연 같은 것도 가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감독님들 다 만났던 것 같아요. 연성호 감독님도 만나고 안지영 감독님도 만나고 오성윤 감독님 그리고 또 그 이대희 감독님 다 장편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셨네요. 그러면 이제 이제 만나봐서 보니까 참 쉽지 않... 그러니까 장현 감독님도 만나는데 장현 감독님은 그거 그 뭐냐 만났을 때 그 정수기 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수기를 갈고 네. 계셨다고요? 네. 아 협회에서 만나셨어요? 아니요 거기 스튜디오에서 예전 스튜디오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만난 그런 거 듣고 오면서 느낀 게 좀 뭔가 일이 딱 할 일만 해야 되는데 뭔가 분업화가 안 돼 있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영업도 해야 되고 뭔가 감독이면 감독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참 사실 꿈 같은 얘기죠. 뭐 내가 그치. 감독이니까 감독만 하고 그거는 예를 들면 내가 단 사무국장이니까 나는 이거 결정만 할 거야. 아니고 저 청소도 하고 막 그 하는 뭐 프린터도 갈고 뭐 복사기도 고치고 그쵸. 다 하는 거랑 사실 그런 거 바라시려면 스즈키 토시오 같은 분을 만나줘야 되지. 미야자키 아요. 다른 복은 없어도 그 복은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그게 사업이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돈이 들어와도 이게 수요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좀 공급이 있어도 수요가 없으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거 투자를 하더라도 좀 다 세분화를 해가지고 감독이나 프로듀서나 뭐 작화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하면 그것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투자는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투자가 기본적으로 네. 큰 규모로 되면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시스템이 갖춰질 텐데 그런 기회나 경험이 너무 적죠. 그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어려운 건데 뭐 그런 게 가능한 데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도 사실 뭐 제작위원회 꾸려가지고 보통 많이 하는데 그 제작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구조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작업을 뭐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이상원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단점이 또 많이 부각되는 또 시스템이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또 안 하면 또 이게 굴러가질 않으니까 거기에 또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 중에 한 명 또 만노희 대학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분도 뭐 또 나와서 또 힘들게 또 이번에 또 뭐 에반게리온 또 마무리하셨지만 뭐 그러신 거고. 아닌 분은 사실 일본에서도 미야자키아요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다큐멘터리 네. 보니까 그 스즈키랑 미야자키랑 이렇게 정직원 계약도 한참 뒤에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몰랐는데. 네. 보면은 애초에 구조적으로 사실은 그거를 안 하던 시스템에 있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돈도 좀 벌고 하니까 이후를 준비해야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정직원도 드리고 이제 키우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스튜디오 지브리 정도나 그게 가능한 구조. 그것도 사실은 미야자키 하야오 한 명을 위해서 만든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다카타 이사오가 있긴 했지만 돌아가셨으니 예. 이제 뭐 그렇기도 하고 약간 작품결도 좀 다르기도 하고 흥행 성적도 뭐 미야자키 하야오하고 또 비교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뭔가 소규모로 그러니까 작품을 많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처럼 개인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근데 또 그렇게 만들어도 막상 손볼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생각한 게 저런 영화사가 그런 뭐지? 영화 그런 배급하는데 CG돈이나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 그런 데가 아니라 진짜 뭔가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나 애니메이션 그런 거 취급하는 중소영화사 같은 것도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있어요 이미 다 있는데 네. 있는데 쉽지 않지. 쉽지 않죠. 네. 시장 자체가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누구나 우리는 이제 어떠한 수익이 있어야 삶을 계속 영위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단편이나 이런 걸로 수익을 번다는 거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에 그 단편에서 막 끝내주는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뭐 이거 뭐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 흔히 많이 하잖아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들 해주잖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또 보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단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충분히 거기서 자기 누리려고 만드는 작품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험이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결국은 산업 쪽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고 자기도 거기서 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좋으면 이 사람한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서 그거 단편이나 이런 거는 그걸로 돈 벌 목적으로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예술 그 기초 예술 국가나 이런 데서 지원을 좀 순수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연명이라도 하라고 이게 수혈을 아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방송에서 그 임수인 감독님 같은 경우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뭐 외주로 이제 많이든 작업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임수인 감독님도 자기 작품을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경험이 또 쌓여 있으니까 거의 이제 외주 작업이라고 해도 거의 단편 비슷한 작업들이잖아요.
그런 게 쌓여서 이제 자신의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뭐 이런 동력이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고, 단편 작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은 단편으로는 다른 목적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죠. 테스트. 상업성보다는. 어쨌든 근데 양우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그런 개인 작업들이 좀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면 그 안에 다양한 사례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 단편 작가들도 실제로 계속 단편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장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시리즈를 만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아예 또 다른 영역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이런 개인 작업들이 풍부해지고 많아지는 거는 많아지는 게 좀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솔직히 우리나라에도 소설이나 그런 것도 좋은 것도 많잖아요. 찾아보면 그런 것도 뭔가 좀 분명히 쓸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되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애니메이션이 다양하게 쓰이기는 해요. 의식을 못할 뿐이지. 그 최근에는 이제 그쪽으로 좀 주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그 접근하는 게 되게 쉽잖아요. 보고 이럴 때 너무 귀엽고 되게 편하니까 인상이나 이런 것도 이제 어떤 특정 사람보다는 훨씬 이렇게 막 이입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만들기 쉬운 거라는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게 그 어린이용이 많으니까 많이들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사실은. 또 있고 어르신의 문제는. 이 시장이 또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여기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투자사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저예산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 배우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찍는 것도 돈 많이 들어, 니네 배우 빼면은 애니메이션 돈 훨씬 많이 들고 다 인건비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깜짝 놀라서 도망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지 그렇죠.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건데 이제 조금씩 돈이 된다는 인식이 생기니까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넷플릭스도 들어오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고 이게 상호 얘기해도 되나? 아 그럼요. 아니, 그럼요. 괜찮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안 들을 거예요 저희 방송. 네, 뭐 저희는 뭐 뒷광고 앞광고 이런 거 없지만 어쨌든 뭐 상호 노출 다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주목되고 이제 소설이라던가 아니면은 웹툰 기반의 작품들도 시도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뭐 네이버에서 뭐 액티브 뭐 웹툰 뭐 그러니까 움직이는 웹툰 식으로 이렇게 뭐 또 기획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아 근데 나는 근데 그거 약간 무서워. 저는 사실 웹툰 잘 안 보고 그래서 모르는데 옛날부터 네이버가 뭐 무빙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맞아. 뭔가 애니메이션 영역을 저는 침범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애니메이션의 입지를 우리가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빙툰이라는 거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그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움직여봐야 그냥 그림이 조금 움직이는 수준일 건데 근데 관객들 입장에서는 뭐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쵸. 그냥 이 정도만 움직여도 충분히 즐겁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많은 노력을 기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뭐 저거 쉽게 만든 거 아니냐는 또 오해를 아쿠아가 또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쫙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죠. 사실 뭐 왜냐면 우리가 그때 예전에 네이버랑 그 인디 극장이라고 뭐죠? 이름 생각난다. 애니메이션 상영 했었을 때 마지막에 그 이제 그 담당자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그냥 무빙툰을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생각. 왜냐면 애니메이션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무빙툰은 이제 그에 비하면 훨씬 심플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 아이디어 사업을 계속 지금 ING 하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실제로 그런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꽤 있고 그쵸, 지금. 그쵸. 걔네들은 만약 뭐 저희 같은 이제 2D 애니메이션이나 전문적인 그 영역에다가 이걸 맡기는 것보다 그것만 하는 그 브랜드에 그치, 맡기면 그치. 훨씬 잘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인데. 그 정도 영역은 조만간 저 AI한테 정복당하지 않을까. 아,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아니, 사실 우리가 전주 방송에서 AI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아,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공부 좀 하고 올게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AI가 그 정도는 좀 말씀하신 대로 네. 충분히 그 정도는 100% 커버를 할 거예요. 빨리 네.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영향이 그렇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쪽하고는 뭐 모르죠 뭐. 뭐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속도인 것 같아요. 속도. 맞아요. 속도가. 제작 속도.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애니메이션의 가장 단점이죠. 뭐 그쵸. 극복을 하면 좋지만 극복을 못하는 그 지점이 속도잖아요. 속도.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웹툰이나 웹소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흥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단시간 안에 물론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작가님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매주 그게 엄청난 양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연재 한번 하면 그렇게 쏟아지면 장사 없어요. 완전히 근데 솔직히 높아져요. 사람을 거의 갈아 넣어서 하잖아요. 웹툰. 저는 저희도 회사도 지금 웹툰 팀이 두 개가 돌아가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예전에는 50컷 기준으로 하나가 50컷 기준이 그 이제 처음 이제 계약을 하면 그 안 유명할 때 한 50만 원 정도 줘요. 한 컷에 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4화 연재를 한 달 동안 하면 2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묘하게 이제 기업 웹툰이 막 치고 들어오면서 분량을 늘려고 지금 막 80화 90화 80컷 90컷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양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길어졌어요. 한 해 분량.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가? 우리 80컷 해줄게 이런 거예요? 우리 90컷 해줄게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그것도 아닌데. 이제 나름 경쟁이겠죠. 왜냐면 또 순위 경쟁도 하고. 그렇죠. 사실 웹툰이 사실 되게 잘 되고 있고 뭔가 이제 그러면 오히려 좀 웹툰을 만드는 사람들의 권리가 좀 이렇게 신장이 되면 좋은데 아닌 것 같. 아니 그거 약간 반대로 좀 가독이라 뭐 조금 개선이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갈아 넣어도 어쨌든 그 분량을 뽑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션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게 힘들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미디어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SNS 이런 걸 쉽게 공유하고 유튜브나 이런 걸 막 빨리 보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버는 구조가 이 시간을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뺏을 거냐. 그러니까 24시간이 사람한테는 있는데 몇 분을 여기서 내가 가져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 그 되게 정확한 분석이신 게 그 분석을 지금 그런 관련된 업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고민하는 게 그 지점 지금 말씀하신. 게임이랑 경쟁한다고 자기네들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차피 보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뺏어와야 되는데 그쵸. 자기네들은 영화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게임이라고 해요. 왜냐면 게임을 하면은 그거 어쨌든 맞죠. 나도 게임 하느라고 넷플릭스 안 봐. 여기 원래 안 보잖아. 근데 어쨌든 그 네. 자기가 익숙한 콘텐츠는 이어서 계속 보니까 그거를 장악할 수가 있죠. 그 네. 시간대는 맞아요. 그러려면 압도적으로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네. 매일 연재하는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애니메이션이나 웹툰도 한해 그 일주일에 두 화를 연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 또 한 시즌 나오면은 그때는 뭐 일주일에 한 편씩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거 끝나고 나면 또 한참 동안 비면 그 사이에 다른 애들 치고 가서 그 시간을 메워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생산력이 되게 애니메이션에서 중요한 그 문제인데 만약 AI 기술이나 이런 게 좀 발전해서 그 부분이 메꿔져 버린다 그러면 뭐 인간은 잘리더라도 애니메이션 진짜 아까랑 굉장히 다른 하겠죠? 지난주랑 다른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쪽은 아닌데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한 10시간 정도 투여하면 8분 9분짜리를 분량을 뽑는데요. 그거 사실 뭐 올바른 방법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최근에 그것 때문에 또 이슈도 됐고 뭐 신사임당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 이슈가 됐던 게 그것도 AI 노아 AI 그거 뭐 지금 폐쇄가 된 상태지만 거기서 다 잡아줘가지고 그거 공식대로 하면은 한 10시간이면 그거를 뭐 8, 9분짜리를 뽑아내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두 편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시간 한다고 그 정도 분량 못 만들잖아요. 애니메이션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속도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애니메이션 극복하기 힘든데 그렇죠. 속도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의 경향이. 근데 이제 또 감독님 딱 정확하게 그거를 짚어주시고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실 게 없게 계시니까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더더욱. 요즘엔 진짜 엄청나게 쏟아져요.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저도 꼼꼼하게 보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꼼꼼하게 볼 수가 없어. 쏟아지는 양이 너무 압도적이라 예. 어떻게나 뭐 웹툰 뭐 그러니까 80컷까지 늘어났었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길더라고요. 요즘에 길다. 저는 사실은 좀 이게 그 어떤 상업적인 거랑 이런 거랑 관계없이 조금 지금 시대에 주목받을 필요가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저런 쪽이 아닐까. 그 어디야 그 뭐죠 그 유튜브에 조그만한 쇼츠 만들고 막 이러는 장핏쭈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사실 그 뭐랄까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업황이 확 바뀌거나 아니면은 기술이 막 치고 들어와서 이게 갑자기 전복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이게. 근데 이분들은 성우가 재밌어서 사람들이 붙었는데 원래 애니메이션 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돈을 좀 버니까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는 좀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애니메이션을 움직임 때문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브리 작품 중에도 저는 약간 토토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토토로. 예, 물론 다른 것들도 너무 좋은데 예. 이게 물론 스토리 좋은 작품 이런 것도 좋은데 그 어떤 작품들은 글로 표현이 안 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토토로를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물론 스토리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보면 뭐 이어지는 내용이고 이런데 사실 거기에 이런 캐릭터들이 나왔고 움직이는 거 귀엽게 막 운동하는 거 막 이런 거를 보면 재밌는데 그냥 스토리만 보면 재밌다고 할까? 사실 어린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토토로를 생각보다. 아니 무서워한다기보다 지루해요. 왜냐면 스토리가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명확하지. 명확하고 오히려 저기 어린아이들보다는 조금 이제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이 뭐 캐릭터도 귀엽고 뭐 움직임도 막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 편이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런 지점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요거 네. 하기 전에 그 저 한지원 감독이랑 전진규 감독 그 애니드스타 한 걸 듣고 왔는데 거기서 들으셨구나. 그런 얘기 나오잖아. 이렇게 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하는지 이렇게 질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그 질문을 해요. 이게 내가 뭔 작품을 만들 때 왜 이 매체를 썼는지 이거를 항상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애니메이션으로 하는데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 양효철 감독님이 보내주신 그 자료 중에 이제 네. 콘사토시랑 이제 연상호 감독을 이렇게 비교하는 어떤 뭐 되게 긍정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의 다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되게 비교도 잘해주고 이렇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극명하죠 사실 두 분의 스타일이. 네. 상황이 완전 다르니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 스타일의 차이고 그 뭐 제작 방식의 차이인데. 예. 아 저는 사실 뭐 곤사토시 감독님을 제일 좋아해요.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님 그쵸. 중에서는 사실 그분이 2011년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네, 췌장암으로. 한 다섯 작품 뭐 장편 다섯 작품밖에 못 하셔가지고 운 좋게 전 극장에 다 그 작품들 다 봤는데 그 개봉했던 시기에 봤는데 진짜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 연상호 감독님 뭐 거 비교했지만 뭐 곤사토시 감독님만 뭐 놓고 보자면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 훌륭하다 그래야 되나? 그 작품을 보면 췌장암 걸릴 것 같은 작품이죠. 아, 맞아요. 제가 사실 이게 췌장암이 그 되게 조금 예민하고 막 요런 작업하시는 분들 섬세하고 요런 분들이 또 뭐 이렇게 좀 발병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진짜. 그렇고. 근데 애니메이션 하신 분들 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맞아요. 분들을 이렇게 보고 저는 절대로 저렇게 몰입하지 않겠다. 그 질병 자체가 나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저렇게 몰입하지 않겠다. 아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는 그 2년 전인가 그 부천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거기서 그걸 봤어요. 곤사토시 다큐를. 원제가 뭐 사토시 콘 뭐 일루시온을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 원래 안 되거든요. 네. 갑자기 아니고. 갑자기 꼬였어. 어쨌든 그 다큐멘터리인데 그 보면은 어우 진짜 막 제가 몰랐던 디테일들이 또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아, 이 양반 말씀하신 대로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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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꼼꼼하고 네. 디테일하고 아 정말 힘드셨겠구나. 작업 스타일 자체도 이게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움직임 자체가 너무 애니메이션적인 움직임으로 만드는데 본인은 이제 그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막 인터뷰 같은 거 뭐 직접 보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영화적 연출 아니냐고 막 질문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애니메이션만이 줄 수 있는 연출이라고 생각해서 하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내용 자체는 엄청 현실적인 걸 다루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보통 리얼 판타지라고 그렇죠. 네.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린 게 그 어쨌든 뭐 장피쭈나 이런 분들이 그 돈을 좀 벌면서 퀄리티를 올리는 게 저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돈 벌었으면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도 어차피 돈 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운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리고 극장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좀 그 OTT나 이런 거에 또 사람들이 이동하고 유튜브에 다 빠져나가는 시기에 물론 극장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업황이 바뀐 거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에 주목할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뭐 실사 쪽으로는 뭐 그 틱톡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쇼츠라고 그러나 뭐 그런 영상들이 인기가 전 세계적인 붐이잖아요. 특히나 연령층이 어릴수록 그런 거 굉장히 열광하는 편이고. 지금 뭐 사실 트렌드가 뭐 맨날 수시로 바뀐다고 하긴 하지만 대세적인 트렌드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면 10년, 20년 뒤에는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난주에도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한국 애니메이션 미래에 대한 특집이었던 것 같고 이번 주도 이어서 예, 그렇죠.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쨌든 지난주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미래에 대한 그렇죠. 애니메이션 약간 자체에 대한 미래 이런 얘기를 막 AI가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런 거는 많이 동의하고 총연명에서 조금 일해 본 적도 있어서 뭔가 미래가 그쪽으로는 이제 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뭐라고 유행이 좀 파도처럼 좀 정기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어느 한 곳에 그런 것도 다 시간을 좀 뺏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독님이. 그러니까 뭔가 결국 사람은 온라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죽어가지고 뭐 정신을 못해 전내화하는 그런 기술이 생겨. 그런 드라마도 있긴 하죠. 네. 업로드라고 아마존 프라임에서 나온. 아직까지는 그냥 이 3D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뭔가 아직까지는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인간이 아예 그냥 멸종하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데 뭔가 남았으면 좋겠다. 뭔가 좀 밖으로 돌아다니고 뭔가 서로 교류하고 관계를 갖고. 그게 너무 좀 사라진 세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게 좀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진짜 이익이 안 되고 진짜 아무런 거의 마이너스 성장되고 그런 거겠지만 이제 좀 길게 보면 좀 그게 좋지 않을까.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건 안 되겠지만 뭔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너무 좀 인구 도시 과밀화 그런 것도 심한 거 그래가지고 지방을 소멸하고 네. 아 너무 네. 그랜드 아니 뭔가 다 그게 네. 좀 연 다 거대처럼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네. 뭐 그쵸 뭐 다 뭐 돈 되는 것만 쫓아가고 뭐 트렌드만 쫓아가고 그런
소아과 의사 없고 다 피부과로 가고. 의사는 어느 정도 AI로 대체될 거예요. 오히려 간호사분들이 대체가 네. 앞으로 뭐 그냥 진단 정도는 아마 AI가 할 수 있겠다고. 이미 90% 이상 무서워하고 있죠 의사들이. 한국에도 그 딥러닝 그 로봇이 도입이 됐는데 가천 대학 병원에서 그거로 지금 뭐 여러 루트로 막고 있어요. 제한적으로. 그 무슨 뭐 진단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거기서 나온 그 뭐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AI가 뭐 증상을 입력하면 거의 90% 이상 맞춘다고. 아, 그런 건 오히려 기계가 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뭐 임상 사례 같은 거 다 등록시킨 다음에 판독하라 그러면. 검색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오히려 의사들이 그걸 좀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또 과학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이어지기 전에 저 여기서 1부랄까 이번 주 방송을 마치고 네, 다음 방송에서 과학과 정치 아닌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 무슨 이야기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나 했더니만 뭐 금방 시간이 훌쩍 흘러갔죠. 역시 자, 흘러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 방송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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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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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